안녕하세요. 이종섭입니다. 오늘은 보라색 천을 깔고 또 우리 보라색 가위를 사용해서 제가 어떻게 노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단풍잎을 많이 주워왔습니다. 아, 단풍잎이 아니고 단풍물 든 떡갈나무 잎인가요? 보통은 바깥에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가위로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따라서 하실 때 손으로 하면 잘 안 찢어지는데 가위는 좀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써보려고 하는 거는 러브인데요. L-O-V-E. 자, 그것을 한번 제가 손으로도 만들어보고 가위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좌우 대칭이 되는 글자는 쓰기가 아주 쉬운데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인맥이 있잖아요. 가운데 인맥을 반으로 접고 만약에 간단하게 쓰려면 O 있죠. O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더 접어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오려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O가 나오죠. O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O는 내가 완전히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나뭇잎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V 같은 경우도 쉽게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V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는 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탁 잘라주면 V가 됐습니다. 이렇게 V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L자인데요. L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먼저 안 되고요. 먼저 이제 위아래를 반으로 접어야 됩니다. 근데 위아래로 반을 접을 때 L자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지점쯤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자, 여기를 자, 이렇게 이제 얇게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유치원 공작시건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잘라주면 자, 밑에가 이렇게 이제 맞춰졌습니다. 밑에가 그러면 이제 L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거 그냥 접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오려주셔도 돼요. 가위는 요게 참 편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L자가 됐습니다. 자, E자. 자, E자를 파실 때는 역시 이제 우리 그 L자 할 때는 요 밑에부터 했잖아요. E자 할 때는 왼쪽 서부터 해서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는 데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먼저 이제 이렇게 기둥을 좀 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싹 오려주면 자, 이렇게 이제 기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로로 세 개를 해주면 되는데 가운데는 조금 짧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여기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화냈죠. 그 다음에 또 가운데 거 자 여우 이자가 됐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하면 자 이렇게 L O V
V-E. 자, 이렇게 이제 L-O-V-E 글러브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네요. 손으로도 한번 찢어볼까요? 자, 이건 이렇게 놔두고요. 손으로 찢을 때 L-O-V-E 쉬운 것부터 이제 하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있잖아요. 가운데 O자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찢어주면 되는데 이게 인맥이 좀 두꺼우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조금 왜 우리 어릴 때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설탕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 뽑기 할 때 이제 이렇게 막 잘 뽑아가지고 또 해 먹으려고 손톱으로 이렇게 아주 조금 조금씩 공 들어가면서 야금야금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런 인맥이 없는 나뭇잎들은 훨씬 만들기가 이제 쉽고요. 이제 인맥이 있는 나뭇잎들은 요 인맥 결 따라서 잘 안 찢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V자. 그 V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반을 딱 접은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선으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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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도 역시 사선으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찢어주면 아 이게 V자가 나왔죠. 가위로 파낸 것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느낌. L자. L자는 먼저 밑에 거를 중간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조금씩만 이렇게 이제 파내야 됩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인맥 있는 거는 잘 잡고 여기 처음에 안 되시면은 몇 번 이렇게 해보시면 좀 쉽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잘 하고 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기는 이제 그냥 기둥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파내면 이제 찢는 느낌이 나는 일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뒤집어서 이렇게 파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아마 이게 여성분들은 좀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손톱을 깎다 보니까 손톱이 짧아서 잘 안 찝히는데 손톱이 조금 긴 분들은 여기 딱 찝기가 좋죠. 살보다 이제 손톱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손톱은 이럴 때 이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웃으면서 해보고요. 네, L자가 됐습니다. 이제 2자만 하면 딱 되겠네요. 2자는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자, 2자는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기둥을 먼저 잘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딱 살짝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두껍게 하면 펼칠 때 두 배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렇게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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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 주셔야 펼쳤을 때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위에 가운데 밑에 세 군데를 이제 조심스럽게 잘 찢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특히 이렇게 나무 잎맥이 두꺼운 거 있을 때 그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셔야 여기가 잘 나옵니다. 뭐 이렇게 러브를 만들어서 누구를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만드는 재미, 만들어서 또 사진 찍는 재미, 사진 찍어서 또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주는 재미,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냥 이 자체로 놀이죠. 이렇게 산책하는 것처럼 산책하다가 고운 나뭇잎을 보고 또는 단풍 곱게 물든 나뭇잎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어느 나무 아래 그냥 두고 올 때도 많아요. 아 그러면은 어느 나무 아래 내가 만들어 놓은 러브가 지금 있겠구나. 바람이 읽고 갈까? 아니면 다람쥐가 러브를 읽었을까? 그런 생각을 동화처럼 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예. 자, 가운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모양은 잘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L 그다음에 O V E 자,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것이 나왔네요.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가위로 만든 것과 손으로 찍은 L 조금 이제 결과맛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가위로 찢은 O와 손으로 찢은 O 자, 그 다음에 가위로 만든 V와 손으로 찢어서 파낸 V 그 다음에 가위로 자, 오린 E와 손으로 찢은 E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방식 이외에도 그냥 뭐 산책하다가 산에 가다가 길 가다가 뭐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노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사진 찍어서 사람들에게 또 그 사진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노는 재미, 혼자 노는 재미인데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으로 찢은 러브를 딱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사랑 많이 하시고 늘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쳐다보시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이었습니다.